명절이나 휴가 때나 내려오잖아요. 서울 밤에 내려오면 저희는 연락을 안 하고 내려와요. 왜냐면 밤에는 못 주무셔요. 걱정하느라고. 네. 오는 길에 혹시 우리가 뭐 잘못될까 봐서 사고 날까 봐. 절대 그러니까 저희가 몰래 내려와요. 내려올 때. 말 안 하고. 말 안 하고 그냥 한숨도 못 주무시고 불 다 켜놓고 있으세요. 만약 연락하고 오면.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위험한 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. 저희 엄마는 그래서 오빠랑만 다니시려고 해요. 아들이 운전하는 것이 좋아하고. 글쎄 엄마? 응? 왜 울어볼 때? 아따 한잔해.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 늘 아쉽다는 딸들. 우리 남편이 여기 셋 중에 여기 기농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집 임자라고. 아 어머니 집이요? 네. 나는 오빠 쫓아보고 염전 내가 가질란다. 엄마 진짜. 아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? 나는 하늘나라에 계시겠지. 수명이 길어져갖고 오래 사신다니까 엄마. 그래. 자꾸 간단 얘기만 해. 어딜 가? 그런 걸로도 이성이 낫다겠어. 젊었을 때 무엇이든지 하고 돈도 젊었을 때 벌고 나이 먹고 늙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. 돈도 필요 없고. 내가 제일 부자일걸? 소금밭에 묻은 세월이 새삼 아쉽다. 엄마가 제일 부자요. 자꾸 엄마한테 돈 뜯어온 것 같다.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설도항. 딸들 덕에 바람도 쐰다. 엄마 그럼 무슨 젓갈 살 거야? 젓갈이 배가 들어왔으면 그냥 사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젓갈을 담지 여기서 다머진 것은 안 산다고. 아 다머진 거 안 산다고. 뭐 회랑 뭐 이런 거 좀 사갖고 와? 약간 조금만 사갖고 와. 배가 안 들어왔구나. 그렇지. 입맛이 제각각인데. 소라 좀 사고 멍게 좀 사고. 전어는? 전어도 좀 살까? 전어 이거만 한번 달아봐줘요. 이맘때 제맛인 전어를 그냥 지나칠 수 있나? 이렇게 하면 회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새콤달콤 회로 무쳐도 고소하게 구워도 맛이 그만이다. 모녀들만의 오붓한 시간. 우리 엄마 염색 좀 해야 돼. 그러니까 염색해야 되는데. 너무 한데 추석에 와서 해야 돼. 저번에 왔을 때 못 해줬는데. 엄마. 응? 안에서 나무 이롭다. 응? 안에 나무 이롭다. 만한다고 했다. 우리 엄마는 남자손 같아. 이렇게 두꺼워. 근데 그래? 나는 엄마 안 건다. 그지? 나는 그래도 또 여자손 같지. 뼈 자체가 굵은데. 언니도 손이 두꺼워 봐봐. 그래. 예. 짱언니도 그래. 엄마 닮아가지고 그지? 엄마 이거 해봐. 이거 한번 깨봐. 야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굵은 것 같다. 야. 이거 엄청 큰 건데. 일 많이 해서 그래. 우리는 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뚱뚱하대. 우리 엄마는 반맨께 손톱도 깎을 필요가 없단께. 다 달아져 버려갖고 이렇게. 장갑도 안 끼고. 그렇게. 어머니도 새처럼 훨훨 자유롭게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. 바다 구경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은데. 나 안 가. 나 안 가. 어머, 나 안 무서워. 나도 안 가. 안 무서워. 한 개. 못 가. 나 못 사서 안 가. 사진 한번 찍어줄게. 천하의 점례 씨도 겁나는 게 있다니. 엄마 옛날에 유사필터 가봤잖아. 안 가봤잖아. 안 가봤어? 근데 그 고속으로 올라가는 거라 엘리베이터? 에이, 나 쓰러져 버렸잖아. 엄청 빨라 엘리베이터가. 그리고 밖에가 보여 이렇게 유리창이 그냥. 투명 유리야. 몸에 막 저기 뒤에서 식은땀이 식은땀이 막 다리 막 올라가더라고. 나도 그런 거 잘 모르. 엄마 나 근데 63cm 올라가. 소금밭을 벗어난 적 없어. 다른 곳은 더 낯설 터. 다리가 막 후들후들해. 그 흔한 커피 맛도 모르고 살았다. 진짜 이거 한 번만 넘겨봐. 엄마 맛있지? 엄했어. 우리 엄마 처음 먹어본 거잖아. 언니 이거 먹어보라. 한 거. 쓴게 어느? 커피 처음 드셨어요? 이런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처음 들어. 아메리카노 처음 드세요. 엄마 커피숍도 안 가봤지? 오직 자식들을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일만 해온 어머니.